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여러 차례 이 사전투표 제도 폐지, 그리고 이제 투표지 분류기 사용 금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이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청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노력했습니다만은 단 한 번도 5만 명 고지를 돌파하지 못해가지고 무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러분께서 조금만 이렇게 힘을 대해 주시게 되면은 이제 5만 명 고지를 넘어서 국회의원들이 이 사전투표 폐지와 그 말만은 투표지 분류기, 일명 전자투표기의 사용금지에 관한 그런 입법안을 제출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방송을 보시고 아직까지 국회 청원에 여러분들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은 선거가 무너진 대한민국에서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내가 3, 4분 정도 시간을 투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힘을 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 국회 동의 청원, 사전투표 폐지 및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등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시는데 제가 이제 방송을 마치자마자 바로 고정 댓글에다가 이 국회 청원에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소를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간단한 신분증 인증 과정을 거친 다음에 동의해 주시게 되면은 현재 4만 8,607명 그리고 6일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1,500명 정도만 더 동의하시게 되면은 정말 기념비적인 업적이 될 겁니다. 그동안 제 기억만 하더라도 한 4, 5명 정도가 이 국회의 청원 동의에 대한 사전투표지 개선에 대해서 의견을 올렸습니다만 모두 다 무산되고 말았는데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힘을 좀 더 대주시게 되면 이것이 이제 국회의원들이 사전투표제 개선을 위한 그런 명분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국회 동의청원 고정 댓글에 걸린 그런 그 링크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 링크가 없으면 네이버나 구글에 들어가서 국민 동의청원 그리고 지금 6일 남은 이 부분에 동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